오늘은 항암효과와 당뇨병에 좋다고 이미 실험 검증을 거친 방가지똥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가지똥은 전국 들과 논밭에서 찾을 수가 있고 생명력이 강인해 아무 곳이나 잘 자라게 됩니다. 큰 특징은 잎 끝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찔리면 매우 아프니 조심히 채취해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하얀 즙에게는 사포닌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고 인체 만성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진정제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몸을 안정시키면서 불면증 효과로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어린잎은 식용 뿌리는 고체근, 꽃과 씨는 고체화자라 하며 한방과 민간에서 여러가지 한약약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성미는 몹시 쓰고 차가운 편으로 열증을 잘 내리고 뭉친 어혈을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체내염증과 출혈을 없애는 약으로 많이 적용되기도 하며 간과 심장,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방가지똥 전초 및 뿌리 추출액은 동물에게 접종해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종양세포에 대해 상해를 입혀 소멸된 결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혈액암으로 알려진 악성종양 고형암과 백혈병에 대해 억제작용이 나타나 항종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방가지똥 뿌리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인액을 나누어 아침과 저녁에 하루 2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쓴맛이 매우 강하므로 대추 5개를 첨가하거나 또는 감초 한 조각을 넣고 끓이시면 쓴맛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실험에는 대장암과 난소암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손상된 세포 조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유흥에서 굳은 응어리가 맺히면서 아파오는 유선암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방암에는 방가지똥 전초를 녹즙을 내어 먹거나 달여 먹으면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다음 과학기술원에서 보고한 큰방가지똥 추출물은 항당뇨 및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방가지똥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다른 추출물보다 가장 강한 소거활성 및 환혈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액물들은 티로시나아제를 47.38% 저해활성을 보였고 포도당 촉매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아제를 56.22% 저해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mg 농도에서 혈관 수축으로 혈압에 관한 전환요소의 활성은 각각 86.34%와 62.03%로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가지똥은 당뇨와 고혈압의 효과에 매우 유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방가지똥은 위약품 상품화와 식품 첨가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고서인 본초도감에서 방가지똥은 몸을 가볍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시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악한 기운을 몰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체내 염증을 없애 간염과 황달폐렴 및 기관질환에도 유효성이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에는 건조한 뿌리를 물에 푹 달여서 먹으면 되고 또는 가루나 녹즙을 갈아서 먹으면 개선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가지똥 채취 시기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잎이나 꽃을 채취해 달여서 차로 음용하기도 합니다. 방가지똥 차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음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5g 정도를 대추를 넣고 200cc 물에 달여서 먹거나 이파리 한두 장 넣고 차로 달여 음용하셔도 됩니다. 겨울에는 뿌리만 따로 캐내어 푹 달여서 먹거나 술을 담궈 먹기도 합니다.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한 다음 술을 담그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규격에 맞게 그대로 담그시면 되고 미리 준비한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꽉 밀봉한 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담금주는 원기회복과 무기력증 등의 개선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식사 후에 마시면 뱃속에서 답답한 체증과 피로가 쫙 풀리면서 속이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방가지똥은 특별한 독성은 없으나 성질이 매우 서늘해서 맥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는 자궁수축으로 복용을 금해야 하고
체질에 맞게 잘만 활용하면 무병장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